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일어나서 바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저희 테라스예요. 저 보여주고 싶었어. 너무 예쁘죠?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. 오늘은 팬사인회 이틀째 두 번째 팬사인회 날입니다. 하이. 자본주의 상체와 멈추지 않는 하체. 이런 골목으로 인사했어요. 어떤 서 있는 외국인 분. 로비로 가서 저는 커피와 요거트를 투구할 겁니다. 오늘은 푹 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 한번 잘 해봅시다. 입술색이 너무 없네. 화장품을 안 챙겨왔거든요. 선크림만 그냥 발랐어요. 가보자고. 쌤들이네. 뭐 샀어요? 안녕하세요. 추워요 오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진짜요? 뭐 입어야 되지? 근데 왜요? 어제 따뜻해서 이렇게 입었는데. 무거운 심했다. 그래요? 그 정도예요?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시켰습니다. 나오는 거 먹고 맛있게 살게요. 완료! 드디어 팬분들을 만나러 갈 일만 남았습니다. Where is my coffee? This is my coffee?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. 치킨 커피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. 뭐라 그러지? 한국의 팬사인회장은 약간 공연장 같은 느낌이라 나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대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작을 한다면 미국은 신기하게 들어오시고 지나가시고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좀 색다른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되게 다른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따가는 여기서 끝나고 금문교를 한번 보러 갈 겁니다. 멀리서 볼 거예요. 재밌게 오늘도 팬사인을 잘 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둘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낼 거예요. 오늘도 김지우 씨는 반지를 끼는데 반지의 사이즈가 크다. 손가락 얇은 진짜 김지우 씨는 너무 손가락 너무 얇은 거 아니야? 진짜? 이거 안 될 것 같아. 괜찮아요. 아니, 여기 엄지 한번 해볼까요? 리테이크부터 한번 해야겠다. 왜냐면 그 첫 번째 기도는 못 나오는데 이거 몇 점 더 탈까? 쉽긴 하지만 이거 에이더 짠.
잘랐어. 되게 기분 나쁜. 저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까고 스케줄을 해보는 것 같아요, 미국에서. 근데 반응이 좋으면 한국 가서도 깔까 생각 중인데 아직은 어색해서 제 입장에서. 되게 빈티지하게 나오네.